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보내고 계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전남 동부 지역의 성당과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성탄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참석 인원을 제한하지 않은 가운데 성탄 행사가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맑은 날씨 속 낮 최고 기온이 5도에 머물면서 시민들은 추위 속 차분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광양 중마루에 있는 커뮤니티 수영장이 지난달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광양시가 민간 사업자에 위탁해서 운영을 이어왔지만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하루 200명이 이용하던 광양 중마루의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입니다. 물 가득해야 할 수영장이 텅 비었습니다. 수영 레인은 돌돌 말린 채 한쪽으로 치워졌습니다. 20년 넘게 운영을 이어오던 광양의 대표 수영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양시가 민간 사업자에 위탁해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문을 여는 성황스포츠센터 수영장도 영향을 줬습니다. 광양시는 입찰 가격을 30%까지 낮춰 공고를 냈는데 네 차례 운영자를 찾지 못했고 현재 다섯 번째 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5차까지 일단 해보고요. 운영자가 안 나오면 이제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예. 폐쇄를 하든지 이제 또 공고를 한번 더 추진을 하든지. 수영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하루 수십 건씩 쏟아지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줄더라도 어르신 비중이 높고 만족도가 큰 만큼 건강복지 차원에서 수영장을 광양시가 직영 등을 통해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 분들의 치료 목적도 많이 이용하시고 또 어린이들의 생존 수영 교육장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래서 저는 광양시는 직영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공고 결과를 지켜본 뒤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여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역대급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눈이 쌓이다 보니 치우기 쉽지 않은 데다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농촌마을의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cm 높이까지 눈이 쌓인 전남 장성군의 한 염소 농장. 염소를 키우던 축사가 형체를 잃고 땅바닥까지 푹 꺼졌습니다. 낮이 돼도 여전히 녹지 않고 쌓여있는 눈은 힘없이 무너져 내린 시설하우스 구조물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못 쓰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그 바로 역동에도 지금 다 이렇게 이 정도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하우스에도 염소 4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단단한 철제 파이프가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는데 엿가락처럼 휘어서 바닥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시설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구조물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염소 5마리가 피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00마리에 이르는 다른 염소들은 창고로 잠시 대피시켜놨지만 공간이 비좁아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항상 그 자식같이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또 발표 죽을 확률이 많아서 지금 저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레드향 농가하우스도 푹 내려앉긴 마찬가지입니다. 천장이 꺼지면서 일조량을 조절할 때 쓰는 커튼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미치겠어요, 지금. 환기도 못 오지. 햇빛도 못 받지. 이게 어떻게냐, 이 말이요. 반짝 햇살이 비치면서 눈이 녹기 시작해 빈틈 사이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농민이 삽으로 눈을 치워보지만 애써 키운 과실의 품질이 떨어질까 노심초사입니다. 저 사방천에서 주문이 막 들어오고 근데 아 이렇게 생긴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전남 지역에서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농업 시설 하우스는 56곳, 축사는 1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휴일이 지나 본격적인 조사와 복구 작업이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눈앞의 피해도 걱정이지만 최강 한파 속에 복구가 늦어지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폭설 피해 현장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복구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사흘간 이어진 대설특보 속에 장성 36.1cm, 화순 30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시설하우스 56농가, 축사시설 13농가 등에서 모두 9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순천에서도 황전면의 축산농가 한 곳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성탄절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최고 기온이 5도에 그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에는 순천, 광양 영하 3도, 여수는 0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시간은 오전 11시 27분, 간조시간은 오후 5시 32분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승주읍 괴목마을 주민 일동 16만 원, 여수시 문수동 5통 주민 일동 15만 원, 여수시 화양면 장청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구미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정종수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애향정화해 10만 원, 여수시 여소동 23통장 노영란 1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석교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고흥군 저만면 옥천마을 주민 일동 9만 5천 원, 고흥군 남양면 동거마을 주민 일동 8만 원, 고흥군 저만면 서정마을 주민 일동 7만 원, 여수시 문수동 8통 주민 일동 5만 원, 고흥군 도양읍 원광녹동 지역아동센터 아동일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폭설 속에 상수원 저수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인 지난 21일 동북댐의 저수율은 27.08%, 주암댐은 29.27%를 기록했는데 오늘 기준 저수율은 각각 26.67%, 29.27%로 저수율 하락이 이어졌습니다.